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문화예술 그 영화 쪽을 전공을 하고 기간 동안에 맨날 그 어르신들만 이렇게 놀러 오는 그런 방... 공익에 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참여해요? 좀 SSM에 대해서 제약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학까지 지역 그 이제 뭐랄까요 밑에 노인들 모습으로 통계의 수치로 자살을 예방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친구가 되어 생명을 구할 어느 정도 저의 의견이 닿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참여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나라 일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목소리 닿기에는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무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보통 거리가 멀고요. 그냥 이제 텔레비에 나오면 그냥 나는 대로 듣고 그런 편이죠.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관심 별로 안 가지고 제가 하는 사람 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5명, 10명도 안 되니까 그걸 사가지고 자기네들 그 안 하다기보다는 그냥 제 자체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가는 거고 제가 뭐 그냥 그 사람 입장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 사람은 되게 저런 쪽에 관심이 많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 일도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이제 우선순위가 제 일에 있는 거죠. 저희 청소년들 비상교정 노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도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그냥 참여를 안 하는 편이에요. 지극히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냥 뭐 이제 그냥 뭐 사회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제 저한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 사람이겠죠 제가 예. 한식법이지 않습니까? 1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거 대부분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끝없이 얘기를 했죠. 다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게 있다, 코로나가 있다. 그럼 여기 나가서 이제는 서울시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서울시도 그렇고 여성능력개발원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을 안 시켜요.
이 서울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온 소액이 수백억입니다. 처음에는 예출하라고 그러셨죠. 끝내놓고 공개를 좀 전국에 청구하면 안 줍니다. 이거 무슨 내용 아닙니까? 예. 저는 왜? 네, 선생님. 예, 마무리로. 네. 이놈을 두 달을 넣었어요. 여기 시장님 면담 좀 주시라고 두 달을 넣었는데 한 번도 대답이 없어요. 주소 없이 떠드는 게 감사합니다. 올해가 처음이었죠? 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오랫동안 사셔서 그런가? 네. 여기는 시골 같아가지고 그 나도 오래 처음에는 깨끗한데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돼서 그렇지. 너무 일찍 뜯어오셨구나. 아유, 일찍 갔고 와. 내가 혼자서 날마다 조금 하려고 싸우다는 거 왜냐면 쓰레기 버릴까봐 시작을 한 거예요. 저거. 쓰레기장 될까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위에서 한 거예요. 네, 주민들이 그 쓰레기장 생기면 어떡하느냐. 한 달도 남겨서 쓰레기를 치웠거든 그걸. 그래갖고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밭이 좀 이제 드러나고 그러자 밭만 조금만 한쪽 구탱이만 있으면 막 이것도 뿌려보고 저것도 뿌려보고 봄이니까 이제 새싹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해바라기도 코스모스 이런 것도 많이 심고 우리 그랬죠. 하여튼 뿌리면 나는 재미로 삐죽삐죽 나는 재미로 엄마들이 전부 나가서 씨 뿌리고 그렇게 해서 호박도 심어보고 해서 저렇게 했죠. 또 수세미 떠고 비누맨 떠서 팔아서 사랑방 월세를 줘야 된게 그 돈에서 주고 그것도 다 즐거워요. 싫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그냥 앉았으면 실 떨어져서 왜 실 갖다 뜨지? 집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미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요새 이제 주민들이 직접 그러니까 204개 사업 중에서 78개씩 자기가 이제 선정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들 500억 원 한도 내에 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시 행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은 사실 뭐 한다고 해봐야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와서 한 번 정도 얘기하고 자문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들이지 본인들이 직접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자기 삶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 관계거든요. 내가 동네 살면서 전부 내 옆집하고도 관계를 안 맺고 살고 있는 여기부터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새로운 것도 아닌 거고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냥 주민들이 와서 관계를 맺으신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나 혼자 또는 뭐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 속에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어딘 날 보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동작구에서 제가 어차피 계속 거의 평생을 살아온 동작구에서 뭘 한번 해보자. 아이템을 정하는 원칙은 저는 이제 빈칸 메우기라고 보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불편함이나 부족함들 있잖아요.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욕구지만 그냥 전체 동네로 갔을 때는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 불편함들이 우리의 사업 아이템들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주역의 이제 빈칸이 뭔지를 찾는 거다. 이 동네 안에 빈칸이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의 계획은 쭉 이렇게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건 마을 공동체는 사실 어떤 사업이 아니라 관계거든요. 관계가 넓어질수록 마을 공동체는 잘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카페가 10개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다고 마을 공동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관계가 넓어지고 두터워지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동네 안에서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이 실직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만 원씩 100명이 모아서 100만 원을 준다거나 이거는 어떤 경제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보는데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앞에 가로막혀진 문제가 있어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뭐 결혼이라던가 취직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취직이나 결혼이나 이게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또 특정 세대만 이야기해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부터 또 우리 세대, 그 이하의 세대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주민들과 만나고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억지로 뭔가를 만나고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거든요. 모든 아이템에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거치다 보면 또 그런데 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관심 있다고 왔는데 하다 지쳐서 떠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0번, 20번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거에 미친 사람이 나타나고 그럼 그 사람은 신나서 하게 되고 그런 게 성과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빈칸을 찾고 빈칸에 채울 사람을 찾는다. 천천히. 기다림 이런 게 필요할 거. 그 속에서 저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무지 중요하다. 그래봤자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변신보다는 좀 포기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청년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국가도 해결 못 했는데 마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냐? 근데 일정 정도 저는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회 변화든지 간에 빠르게 바뀌는 건 없고 다들 더디게 바뀌는 것 같아요. 달빛에도 옥수수가 익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밤에는 뭐 이렇게 옥수수든 어떤 열매든 익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그 밤 기간의 시간 동안에도 옥수수는 조금씩 익어간다는 거죠. 참여하는 것은 결국 좋은 거라는 확신이 지금 없는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핵심은 함께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자발성 자체가 잘 높았다라고 보면 회의 참석률이 이런 것들이 뭐 한 70% 이상 되고 일반적 위원회의 참석률보다 좀 높았다. 이제 내가 참여하니까 바뀌더라라고 하는 동기부여. 문화가 됐을 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 참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일반 시민이 동원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 협치의 대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공무원, 일반 시민 공무원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우리나라 행정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좀 가졌을 때, 좀 더 이런 그 부분들, 시민들의 시정 참여, 행정으로 참여가, 좀 확산되고, 그것이 긍정적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잘 살고 싶어서요. 제가 뭐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사실 이건 제 옆에 있는 뭐 동생, 엄마, 아빠도 바꾸기 힘든데 세상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조금 바뀌어 나가고 그러면서 제 주변에서 조금 아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들게끔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늘 좋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늘 나쁠 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결국은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건데 그래서 좋을 때 오버하지 않고 나쁠 때 침잠하지 않고 쭉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어쨌건 길게 어떻게 갈 것인가 길게 갈 것인가 이전에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나 스스로 서울시의 청소년 환경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게 반영되는 게 목표고요.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려고 저희가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저희를 알릴 수 있고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위를